자, 우리는 2019년도 범사가 잘 되는 한 해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앞에 거 살짝 빼고 뒤에 것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영혼이, 예, 영혼이 잘됨 같이, 예, 그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돈 벌면서 직분 감당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춘절날 모든 일을 뒤로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참 찬양도 은혜롭고 했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첫사랑 그대로 지난 한 해 살아왔죠? 살아왔죠? 천하를 바꿔도 좋을 것 같은 내 생명 다 드려도 좋을 것 같은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사랑을 가슴에 꽁꽁꽁꽁 간직한 채 지난 한 해도 우리 살아온 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쩐지 피곤하고 늘 갈등하고 하나님 어떻게 제 좀 도망갈 수 없을까요? 예, 이렇게 갈등한 적이 참 많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훈련 받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좋지만 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믿음 좋은 거죠. 예.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안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습관과 행동이 바뀌어져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며 진정한 신앙생활의 바른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참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어떤 능력을 얻자고 해요. 그 능력이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아주 편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예, 신앙생활의 완전한 표본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진정한 영성은 영적 능력이잖아요.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이란 것은 뭐 율법주의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은사주의
이제 은사주의가 막 기도하고 낳고 이러는 거죠. 신비, 막 꿈과 환상을 쫓아가면서 뭐 봤다 봤다 하면서 그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러한 거. 네. 그런 거는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바른 신학은 우리 지금 한중사랑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말씀과 그 기저에 바른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한중사랑교회 믿으시고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신문에 났잖아요. 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자살을 했을까요? 그 행복을 말로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 잘하면 스타 강사 되잖아요. 말로만 뻔질이하게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저 사람 정말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다, 너무너무 좋다, 멋있다 했는데 정작 그 말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지, 뭐 때문에 불행한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불행한 요소를 제거해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한 건데요. 그러므로 행복이란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살피고 불순물을 제거해 나갈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육체를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영혼이 어떤 이렇게 육체하고 분리돼서 그냥 빈 공간에 어떻게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 떠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부여잡고 이상한 신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활동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란 속에 거하고 있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이 영혼은 우리의 정서와 의지와 감정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잘 성찰하고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서 뉴 라이프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시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17년 목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성경적 지식, 목사라는 지위, 신학교 졸업장, 경험 등으로만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뭔가 자꾸만 시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살펴봤더니 내 삶에 층층이 쌓여있는 이 감정의 결들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것을 일처럼 하는 거죠. 일처럼. 예. 그래서 아, 나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자세로 다시 서게 되는 그리고 내 내면에 어떤 게 있는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예, 그런 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직분자들 아닙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죠? 봉사 열심히 했죠? 교회 열심히 왔고 십일조 하고요. 그러면은 나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집니까? 내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행동으로만 드러나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의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어느새 이 감격이 메말라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시들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 진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사야서 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보이잖아요. 거룩한 빛 앞에 서면 티끌이 보이죠? 우리는 광명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므로 광명한 빛 앞에서 티끌이 숨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배울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7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자신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어린아이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요 교구장 계급 떼시고 집사 계급 떼시고 지역장 계급 떼시고 신앙생활 몇 년 한 연수의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한낱 피조물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마른 낙엽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없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자랑, 신앙생활의 자랑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방해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지역장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 년도에 우리 한국 한중사랑교회에 온지 알아? 연수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요. 제자반하고 사역반하고 오랜 성경 공부했고 여기저기 다녔고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매일매일매일. 예. 교구 모임에서 교구 식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교구상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구장이 교구 식구들이 교구장 말을 들어야 돼요. 교구장이 교구 식구를 섬겨야 돼요. 교구장 교구 식구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구 식구들을 더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느새 교구장이 계급인지 알고 지역장이 계급인지 알고 그러므로 저 사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우월해 하는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의의가 많은 사람이 자 우리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아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되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했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의 대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저주를 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자 그런 바리새인 어떤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난 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 내고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내가 의롭고 거룩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딴 사람 평가해요.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 저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 저 사람은 천한 계급의 사람,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자신은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 해요.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훌륭해 보이는 바리새인을 우리 예수님이 의롭다 했습니까? 남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세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롭다 했습니까? 세리를 의롭다 했죠. 세리는 그 시대에 지탄받는 계급이었고 하층 계급이잖아요. 딴 사람들이 다 그냥 남의 돈 훔쳐먹는 사람. 이렇게 그냥 아주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가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내가 훌륭한 신앙이래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지니 세리는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롭다 칭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광명한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광명한 빛 앞에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나의 부족한 죄가 보여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생각하노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바리새인의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늘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스스로 매우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았더니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역반 시간에 제가 이 말을 할 걸 하고 후회를 했는데요. 내 불찰이었다고, 그 모든 것이 내 불찰이었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돌아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그때 하지 못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죄의 시작이 교만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되기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합리화하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런 교만과 합리화와 변명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티끌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우리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문이 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광명한 예수님 앞에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아까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천사가 스라비 그 입술에 죄를 사여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여졌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더 즐거워하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다 의인의 신분증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혹시 하셨습니까? 겉으로만 했습니까? 우리 심령은 보배처럼 그냥 철통같이 금고에 딱 자물쇠 채워가지고 가둬놓고 행동만 했습니까?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십일조하고 예 찬양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되는 것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영적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적으로만 배우려들고 늘 많은 양의 책을 읽으며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를 영적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기독교 방송 봐도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보는 것 좋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테레비를 틀어놓고 그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끊임없이 머리에만 쌓여가지고 노폐물처럼 쌓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에 담고 내 심령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데 있잖아요.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보면은 이 지식으로 쌓여가지고 내 목에서만 머리에서만 거치고 심령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이것이 영적 탐욕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고 예 우리의 예, 목사님들은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예,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생활의 숙제를 안고 살기 때문에 늘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갑니다.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마음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쌓아두면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지독한 분노로 압축이 되고 또한 이것이 악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그의 이복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기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아는 사람 형한테 이복형한테 사무엘하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형 잘해서 잘못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잠잠히 있었어요. 자,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믿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쌓일 수가 있죠.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미움이 증오가 되어서 암논을 살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는 악한 행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에 미움을 두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것이 증오가 되고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해야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죠.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표현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그리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정을 주시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전도해온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전도 안 씻고 딴 교구에 가 있어요. 섭섭하죠. 섭섭하다고 표현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그 표현 안 하고 있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한번 탁 보니까 딴 걸로 그냥 화가 걸려가지고 푹 해서 한번 싸워버리고 이게 죄죠. 그죠? 좋게 감정을 표현하고 좋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네네네네. 근데 감정을 잘 표현한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요. 한나가 그 분인나라는 그 딸은 아내가 있었잖아요. 남편에게. 근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고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근데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동케 하잖아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그 화나고 속상한 이 감정을 이 한나는 숨겨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앞에 표현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속상해요. 왜 속상한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혀요. 나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속상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세요.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영혼이 영혼 하나로 뚝 하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감정과 이성과 정서와 의지와 이성과 이런 여러 가지 것과 함께 연합으로 있는 존재하는 우리 육체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표현하고 왔습니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화가 날 수가 있고 억울할 수가 있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그때 잘 처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말 어떤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은 다윗인데 이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서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엄청난 이 감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아주 그냥 그 시편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너무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다 얘기할 순 없고요. 몇 가지만 얘기해드릴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두려워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또 속상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과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건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다윗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하고 나니까 이게 안 쌓이잖아요. 미움이 안 쌓이죠. 분노가 안 쌓이죠. 증오가 안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에서 사울을 만났는데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송받고 있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예, 거룩한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의 감정을 무시해야 된다고 율법주의적으로 배운 사람이 있다면 예,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오늘 저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은. 내 안에 그런 불순물이 가득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못해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영적 의사니까 알잖아요. 아 불순물이 많구나. 그런 게 가득 있기 때문에 자 영혼은 영혼 하나만 떡하니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정서와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 있는데 이 미움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말지를 못해요. 그럴 때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줘요.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자 이렇게 이제 속이 시원한 다윗이 어떻게 또 시편에 기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내 평생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고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며 이것이 건강한 능력 있는 영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란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와서 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악축만 해요. 그런데 내 행동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몰라서 똑같이 살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주사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지적을 당하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 이게 잘못됐어요? 어 그래요? 그러겠죠. 근데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이 정서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러면 아니 그렇게 된 게 뭐가 나빠? 당신은 뭐 잘하는 거 있냐고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너가 나 지적했지? 나 너 가만히 안 놔둬 해서 그 사람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지적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왜 잘못을 지적받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어릴 때 너무너무 부모님한테 꾸지람만 들어가지고 야단만 맞아가지고 또 그러는구나. 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행을 가지고 그 은행이 어디에서 왔는지 과거까지 우리 인생의 저 시작까지 한번 거꾸로 가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벼락같이 화를 내요. 네, 내가 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거 그럼 다르게 할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했더니 금방 그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 사람과 관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독특한 모든 행동을 많은 사람, 어, 저 사람 이렇게 말하면 항상 저래, 저 사람 말이 과격해, 저 사람 말이 탁해, 다 말이 탁하다 그러고 말이 과격하다는데 그 사람 나와서, 아, 목사님, 제가요, 좀 그런 건 있지만 내가 왜 그랬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화를 냈어요. 자기가 과격하게 말한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늘 들여다보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러세요. 왜 말을 그렇게 과격하게 했어요? 그렇게 상대방이 지적을 하면 이렇게 내 말이 과격했어요? 내 말이 탁했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 나 공격해? 너는 잘한 거 있니? 하면서 막 10년 전에 일까지 다 해서 그 사람 완전 원자폭탄으로 그냥 박살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서가 건강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영혼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늘나라에 구름 잡고 하늘나라에 떠도는 말씀을 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 신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저는 이제 늘 부족하잖아요. 그죠? 늘 반성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가 내 말투가 좀 제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툭툭 잘 쏴요. 근데 그 남의 핵심을 딱 잡고 탁 비수를 이렇게 톡 하면 상대방이 어때요? 마음이 탁 아프죠. 그걸 보면 어쩌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죄를 짓고 나면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 습관이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자, 과거로 여행을 하시라 그랬죠? 자, 우리 집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딸만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죠, 제가.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니까 우리 엄마 시집 와서 딸만 낳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겠어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 못 낳았다고 얼마나 앞뒤로 앞에서도 욕하고 뒤에서도 욕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 소리를 늘 들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할머니가 안 이쁘잖아요. 밉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딸이 6명인데 다 이제 성격이 독특한데 뭐 각자 이제 아주 독특한 성향대로 사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과손을 하면은 일하러 가면 거길 따라가요.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막 가슴 배봉지 치우면 나도 이제 막 해볼래. 조그만 애가 늘 어머니 발치에 걸리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일을 하던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 안 계시잖아. 여태까지 받은 스트레스를 그 사람들한테 다 풀어요. 할머니 욕을 엄청 하는 거죠. 뒷담화를 엄청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욕을 시큰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은 내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꼭 할머니 닮았다고. 아,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우리 어머니인데 그거는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은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거. 근데 엄마가 나 밉다고 얘기는 안 했고 내가 엄마한테 뭐 따지고 들 정도로 성인이 아니고 조그만 애니까 그 감정만 나한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로 되고 이제 조그만 아이니까 어린 아이니까 이거는 이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표현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이따가 한 번 그렇게 딱 말로써 그렇게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 아휴 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서 그렇게 해서 형성된 언어 습관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요즘은 그것을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죄는 나한테 다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나눔의 시간에 이런 감정 표현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악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엄마 아빠가 엄격하면은요 그 밑에 자란 자녀가 자기 애한테 똑같이 해요. 엄청 막 똑바로 안 하냐고 그러고 혼내고 그러잖아요. 저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삭도 거짓말하고 그죠? 야곱도 거짓말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말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악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내려오는 악습은 무엇인지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생긴 여러분들에게 나쁜 저기 행동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바꿔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 더 계속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죠? 영적 교만. 두 번째는 영적 탐욕. 세 번째는 상처를 발견하라, 표현하라. 그죠? 자,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 낫고 귀신 쫓겨가는 이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신앙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인데 영혼은 혼자 독단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정서와 함께 연합해서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들 늘 살펴보시면서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꼭꼭꼭꼭꼭꼭 찍어가지고 야, 이것이 어떻게 됐구나 이것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여러분들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